저는 처진 볼다가 팔자주름이 컴플렉스였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처진 볼다가 팔자주름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수술 날짜가 별로 안 남아서 떨리고 설레입니다. 그럼 올리프에서 만날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올리프에서 성형하러 온 보라입니다. 이제 30대 후반부터 들어서면서 여기가 팔자랑 심부볼이 조금 처져가지고 한번 개선하려고 왔습니다. 이쪽 여기 여기랑 여기 이쪽 부분. 여기 보시면 코가 되게 뭉툭하더라고요. 그래서 실 리프팅을 한번 교정 한번 해보고 싶어서 왔어요. 네, 이제 코끝이 너무 뭉툭해서 뾰족하게 하고 싶어서. 저 지금 유행한 신세경 코? 동안으로 변하고 싶어요. 이제 30대 후반이니까 거의 이제 리프팅이랑 아니 민트실로 하는 그런 리프팅 시술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증명사진 싹 다 갈아버리고 싶어요. 저 지금 무척 떨리고 뭔가 기대가 돼요. 그냥 원장님 믿고 잘 하고 오겠습니다. 화이팅!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어떤 게 조금 신경 쓰이셔가지고 오늘 네 오셨어요. 오늘 이게 팔자랑 그리고 네. 처진 볼살, 그 다음에 이제 코 조금 뭉툭한 거 좀 리프팅 하고 싶어요. 네, 코 뭉툭한 거 일단 한번 얼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이런 부분들, 이런 부분들. 네. 오늘 이제 그 보디 미니 리프팅 하실 건데 제가 한번 디자인 좀 해보겠습니다. 절개는 두피 안쪽으로 네. 들어갈 거예요. 네. 두피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쭉 박리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근막을 잡아서 당긴 다음에 단단하게 고정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거거든요. 그래서 팔자 쪽 개선. 성라인 개선. 그리고 코는 혹시 언제쯤 수술하셨을까요? 12년 전? 아, 12년 전에? 네, 한번 만져볼게요. 네. 코끝이 조금 처졌다고 네. 생각이 네. 드시는 거예요. 이게 이제 아무래도 수술하신 분들은 그 실로 뭐 가능은 한데 네. 수술 안 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는 거는 네. 사실이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한번 네. 잡아볼게요. 네. 그리고 코뿔 축소도 살짝만 저렇게 꽃볼 축소 살짝만 해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그럼 이따가 들어가서 디자인 다시 할 거고요. 팔자 완화 많이 될까요? 네, 팔자도 최대한 한번 잡아볼게요. 사실 이제 팔자는 당기고 채우고를 해야 좀 더 효과적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뭐 당기는 거 위주로 할 건데 혹시 필러를 조금 해도 괜찮을까요? 네. 조금 해도? 네. 네.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? 혹시 다음날 출근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. 아, 네. 다음날 뭐 충분 가능합니다. 네. 전 그게 제일 네. 중요하고 네. 회복기간은 어느 정도? 회복기간은 이제 사실 이제 부위마다 다르긴 한데 네. 열흘에서 한 2주 정도 사이에 이제 실밥을 풀었는데 사실 큰 붓기는 그 정도면 다 빠지고요. 뭐 잔붓기 같은 거는 조금 뭐 있는 경우도 있는데 네. 그 정도면 거의 멍도 없고 다 회복은 다 됩니다. 그리고 오늘 그 콧볼 축소는 네. 이제 절개로 네. 절개 콧볼 축소로 살짝 잡을 텐데 네. 그것도 뭐 최대한 흉터가 덜 남게끔 네. 좀 잘 숨겨가지고 좀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이제 수술 들어갈 건데요. 이제 수술 잘 받고 오겠습니다. 오늘 수술 1일차인데요. 보다시피 붓기는 생각보다 많이 안 부었어요. 그리고 통증은
정말 생각보다 안 아프고 일상생활도 가능해요. 그래서 저는 바로 출근했어요. 오늘은 수술 3일차입니다. 생각보다는 많이 안 부어서 다행이에요. 그리고 머리는 수술 다음날 감았고 3일차 되는 날 오늘 감았어요. 올라갔죠. 그리고 팔자 주름도 많이 완화됐고 오늘 수술 1일차입니다. 통증은 아예 없고 살짝 간질간질한데 그 정도는 참을 수 있고 불편한 거는 아예 없어요. 그래도 지금 팔자가 많이 완화돼서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. 그럼 2주차 때 한번 볼게요. 오늘 수술 2주차인데요. 아침에 병원에서 실밥 풀고 왔어요. 원장님께서 제가 왼쪽이 더 팔자 주름이 심해가지고 왼쪽 더 많이 당겨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붓기가 왼쪽이 덜 늦게 빠질 거라고 하셨어요. 그리고 지금 보면 오른쪽보다 왼쪽에 붓기가 조금 더 많이 있어요. 화장하면 팔자선은 아예 안 보일 것 같아요. 지금 화장 안 해가지고 조금 선이 보이는데 이 정도면 진짜 만족하고 있어요. 삐빡 풀었을 때니까 붓기는 금방 더 빨리 빠질 것 같아요.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.